응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. 오늘은 콩국수 재도전입니다. 지난번 콩국수 편에서 혈당이 너무 오랜 동안 지속돼서 오늘은 통밀로 된 파스타 면으로 만든 콩국수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식감은 실패. 이번 콩물은 저번 콩물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지난번 콩물은 뭔가가 가미돼 있었나 봐요. 이 콩물은 정말 밍밍하네요. 뭔가를 좀 타먹어야 될 정도로 밍밍하네요. 먹으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걸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 싶네요. 여태까지의 모든 영상들은 다 먹을만 했어요. 사실 이건 최악입니다. 이건 확실히 실패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. 우리도 실패했으니 다른 분들은 이렇게 실패하시지 마시라고 그런 반면교사로서의 그런 영상으로 봐주세요.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하면 당뇨인도 콩국수를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도전해 봤는데요. 뭐 우리 콩국수 하나 정도는 시원하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. 포기! 잘 먹었습니다.